제가 묵상지 복음인에서 서술한 대로 이 엘리사는 부잣집 출신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고생 잘 견디지 못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예민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는 혼자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항상 시종이 나와요. 물론 부잣집 출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나갈 때도 엘리사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마 나를 두고 왜 떠나가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내면적으로 작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치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마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에서 쓴물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쓴물을 단물로 고치는 기적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 줄 압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자기의 기질과 운명에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적으로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쓴물이 올라오는 인생이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질이 좋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바로 그를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토양을 생명이 살아나는 토양으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의 특징은 세상이 구하고 찾는 기적과는 달랐어요. 세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채우는 기적과 생명을 살리는 기적.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수지를 바꿔놨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기도하고 토양을 바꿔놨, 생명이 거기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생수의 강에 비유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름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름 팔아갖고 그거 못해요. 그러나 말이죠, 한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만큼은요 충분히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채우는 기적은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나는 기적과 살리는 기적. 엘리사의 예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머리가 아파 그러더니 힘들어하더니 죽게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 수넴 여인이 한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언제 아이 갖고 싶다고 그랬나요? 아니, 내가 언제 아이 낳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나에게 아이 낳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는데 데려가셨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넴 여인처럼 죽음의 병에서 어려움에서 헤어나기를 바라고 기적을 바랍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데 원망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아이에게 자기의 몸을 얻습니다. 눈을, 입을, 손을 그 죽은 아이에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는 자신이 죽은 시체와 동일시하면서 부정해지면서
자기를 거기에다가 던져넣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의 물에 샘에 소금을 던져넣듯이 자기를 던져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살리는 행위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원망하는데 살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적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우는 기적과 깨우는 기적. 세상은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증 없는 삶을 누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꿈꾸는 기적은 잠재우는 기적이에요. 통증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렵고 힘든 세상 잠깐 잊고 마취되고 뭔가에 도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현실에 깨어나고 아름다운 말씀에 깨어나고 미래의 사명에 깨어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각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레벨업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이란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기질적으로 그는 피해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부르심받고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며 치유합니다. 그가 행하는 일은 기름병을 모아놓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가는 이야기, 번아웃에서 소진에서 회복으로 나가는 이야기, 스스로 망하는 자멸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이야기, 세상의 마취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기질과는 다른 운명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겠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